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수동행교회 김승혜 목사입니다. 드디어 오늘 민수기를 다 읽게 됩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인 34장에서 36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흥분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긴 42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또 분배 책임자까지 임명받는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시대,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34장에서 36장은 모두 이 토지 분배에 관한 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4장 전반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그 동서남북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각 개인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분배해주고 그 직임을 감당할 책임자들을 임명합니다. 정복할 땅의 경계를 미리 지정해주는 것은 분명히 그 땅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4장이 일반 백성들을 위한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정하고 분배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내용이라면 35장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만 헌신하는 이 레인들을 위한 땅 분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역에 흩어져서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지 않은 이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된 레인들에게 땅을 주어 함께 살게 하는데요. 48개의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개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구별하도록 합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곳이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이 성이 도피성입니다. 마지막 장인 36장은 토지 분배에 있어서 미혼 여성의 토지 상속에 대한 보충 규례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토지 분배법의 원칙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앞서 27장에서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딸들의 토지 분배 요청에 따라서 물려받을 아들이 없을 경우에도 딸들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에서는 그 규정을 보충하여 개정하게 됩니다. 미혼 여성도 땅을 분배받을 수 있지만 그 땅이 각 족속에게 속한 땅이기 때문에 땅을 상속받은 여인은 자기 아비의 지파에서만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그래야 여자의 땅은 아비와 같은 지파에 속한 남편의 소유가 됩니다. 작게는 그래서 각 가정 단위로 크게는 각 지파 단위로 배분된 이 땅이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 여인에게 물려줄 땅에 대한 율법이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와 같이 여겨지는 한 여인에게까지 그리고 그것이 불공평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도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민수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가데스 바나에서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불행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어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역사, 모든 이들을 하나하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디테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민수기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민수기 마지막 파트인 34장에서 36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치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요메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헤돈눈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세 아들 수메리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세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입니다. 제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천규빗, 남쪽으로 2천규빗, 서쪽으로 2천규빗, 북쪽으로 2천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천년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죄를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 제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우리의 기도에 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 가정과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친구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녀가 평생 의지하며 마음과 뜻과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며 친히 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죄인 된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 전에 주님과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기도드리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좋은 친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친구를 얻게 됨을 깨닫게 하시고 자녀가 먼저 좋은 인격과 성품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친구를 알아보는 안목을 갖게 하시고 신실한 친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친구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게 하시고 친구와 우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선한 가치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친구와 함께 비전을 나눌 때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행여 악한 길로 빠져들 때에 서로를 돌아보며 건져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서로의 고통과 고민도 기꺼이 함께 나누며 희생하는 우정을 주옵소서. 자녀가 기쁠 때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자녀가 슬플 때 기도와 눈물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하옵소서. 서로의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을 돌아보는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의 약해진 손을 붙잡고 평생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동역자를 평생의 친구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